관찰팀으로 편지 한 통 도착했어요. 그 길로 달려 도착한 용인의 한 강아지 미용실. 안녕하세요. 관찰 카메라 24 제작진 여러분. 저는 강아지 미용을 하고 있는 미용사고 유기견 아이들을 구조를 해서 임보를 하고 있는데요. 우리 베스 친구를 소개를 좀 시켜드리려고 작년 12월에 우리 만났는데 앞다리 골절과 그리고 이제 뒷다리는 아킬레스건이 손상이 돼서 지금 걷는 게 되게 불편해요. 그러니까 못 걷지는 않는데 우리 아이가 조금 더 편하게 다른 아이들처럼 조금 더 편하고 잘 뛸 수 있는 무언가가 없을까 해서 제가 의뢰를 드렸거든요. 우리 베스 좀 잘 부탁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소식을 접한 후 기꺼이 도움을 주기로 한 주인공. 먼저 베스의 보행 컨디션부터 살펴보는데 베스 어떤가요? 이게 사실은 뭐 보조기나 이런 걸로 좀 잡을 수 있는 단계는 이미 지나버렸어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저 상태로 사실 저렇게 놔두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긴 한데요. 일단은 지금 결단된 쪽에 의족을 맞춰주는 게 사실 가장 지금 현재 상황에서 바람직한 것 같긴 해요. 네. 구조 당시 이미 심하게 손상돼 결국 일부를 절단해야 했던 앞다리의 상태를 확인 후 바로 본뜨기 작업에 돌입. 사람으로 치면 맞춤 신발과 같아서 다리에 착 감기게 본을 뜨는 건 물론 치수 하나도 오차가 없어야 한다는데. 네, 됐습니다. 다 끝났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저희 베스 네. 또 다른 발 예쁘게 네.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걱정하지 마세요. 그로부터 일주일 후. 우리 베스 이쪽은 다 완성이 됐고요. 지금 여기 프레임을 조절할 수 있게끔 만들었거든요. 탄성이 있게끔. 베스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. 베스야, 건강해. 가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고마워. 그래. 과연 잘 적응할 수 있을까? 걷어볼까? 어색해서 안 걸을 것 같긴 한데. 조심스럽게 발을 딛게 해주는데. 그럼 이제 용기 내보자. 빨리. 또 와봐. 그렇지. 괜찮아. 바람대로 서서히 움직이는가 싶었는데 아직 좀 어색하지? 베스에게 시간을 주고 기다리던 바로 그때. 오, 우리 베스가 일어났어요. 주저없이 보호자를 향해 돌진. 베스야, 장하다. 넌 해낼 줄 알았어. 나 왜 이렇게 감동이니. 내친 김에 레벨업. 넓은 마당으로 나가 달리기 솜씨 뽐내봐요. 와우, 우리 베스 베리 나이스. 보호자님, 밥 안 먹어도 배부르시겠어요. 정말 간절하게 원했던 거고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이렇게 새 다리, 예쁜 다리 만들어주셔서 진짜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립니다. 우리 베스도 좋은 기운 받아서 진짜 엄마, 아빠 만날 수 있기를 또 간절히 바라봅니다. 감사합니다. 베스야, 이 좋은 기운 받아서 이젠 꽃길만 걷자. 오늘도 기적을 만들고 계실 김정현 씨의 도전을 쭉 응원하겠습니다.